That's what make you into stakeholder. They have a set attention. This is the most make you game.이번 공간에서는 전자칠판을 사용하실 때 IFP를 이용한 전자칠판과 IWB 프로젝터를 사용한 전자칠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두 가지 솔루션을 한꺼번에 다 비교해 보실 수 있고 프로젝터를 이용한 전자칠판과 IFP를 이용한 전자칠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이번 섹션에서는요, BenQ의 LU950 레이저 프로젝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. LU950 자체에 DP 아웃 단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웃풋으로 연결해서 다른 프로젝터 또는 다른 모니터 이런 쪽으로 디스플레이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LU950으로 들어간 입력 소스를 똑같이 DP 아웃 단자를 이용해서 모니터로 시연을 해 놓은 장소이고요. 다른 프로젝터나 뭐 아니면 다른 디스플레이 TV로 사각지역으로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LU950을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보실 제품은 저희 뱅크의 RP 시리즈 IFP 전자칠판 제품입니다. 65인치 4K 제품이고요. 아이케어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NFC 카드를 이용해서 개인의 클라우드 환경을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. 여기에 보시면 NFC 센서가 있어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NFC 카드만으로 터치만으로 바로 개인 클라우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각종 메모 위젯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툴들을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번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 LU 시리즈 레이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요, 엣지 블렌딩 기술을 구현해 놓은 장면입니다. 두 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화면을 2분할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. 중간에 겹치는 부분을 엣지 블렌딩 기술을 통해서 길게 하나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전시회 공간이라든지 박람회장 이런 공간에서 파노라마로 긴 화면을 투사하시는 경우에 저희 LU 시리즈 레이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요 구현하실 수가 있고, 어떤 위치나 어떤 환경에서도 인스톨레이션 하시고 파노라마 구성이 가능합니다.